관악기나 현악기 연주자들이 자기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는 건 당연하지만 피아니스트가 자기 피아노를 들고 세계 연주를 다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객에게 최상의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로지 연주에만 집중하는 피아니스트를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살아있는 피아노의 전설. 이탈리아 출신의 거장 마우리치오 폴리니는 모든 음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 없는 연주를 위해 그가 고집하는 것은 피아노와의 동행. 이번 달 열릴 생애 첫 내한 공연에도 시그니처인 스타인웨이 파브리니 피아노를 비행기로 실어옵니다. 폴리니는 항상 그 본인의 피아노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 피아노의 테크니션하고 같이 다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크리스티안 짐머만 역시 피아노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짐머만은 투어에 나설 때마다 자신의 피아노를 통째로 운반했고 전속 조율사도 대동했습니다. 지난 3월 내한 당시엔 직접 가져온 액션을 공연장 피아노에 설치해 연주했습니다. 연습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최상의 소리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최대한으로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그 음악가의 뭐 음악적인 예술적인 욕심이라든지 그 예술가적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려는 피아니스트들의 완벽주의가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